거 지금 한 5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많이 친하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 예.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화도 많이 안 하게 되고. 예. 제 것도 음식도 다 뺏어 먹고요. 복수심만 자꾸 불타고. 복수심만 자꾸 불타고. 하지만 그분은 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아, 그분이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네. 김준호 고사님이 먼저 네. 그분을 위해서 바뀌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오히려 더 져주고 음식도 더 양보해 주고 져주고 양보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아... 아 이러면 안 되죠.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앞이라도 갑자기 내려놓게 되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차 한잔 하세요. 본인에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그날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 그냥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제 예. 그냥 무난하게. 평소와 같이 보낼 것 같아요.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못한 얘기가 있으면 여자친구가 지금 있는데요. 예. TV로 이걸 보고 있을 텐데요. 잘 지내지? 덕분에 뭐 지금을 잘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나 방법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여친에게 한 말씀? 아,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훌륭한 남자가 됐습니다.